우리는 이번 시간에 5개의 출력 모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출력 모드는 디지털 입력이냐, 아날로그 입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출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간까지 입력 모드와 출력 모드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내주는 간단한 미션을 해결하여 보고 이 모드들을 서로 연결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